오늘 문화일보 2024년 5월 20일자 기사네요. 어떻게 믿어 젤렌스키 푸틴 올림픽 휴전 제안에 즉각 거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어떻게 믿느냐며 즉각 거절했다고 해요. 푸틴이 거짓말을 잘했나 봐요. 불신이 대단하네요. 18일 현지 시간 AFP 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에서 올림픽 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약속대로 철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 중에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영토와 무기와 군대를 들여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지난 16일부터 17일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에서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휴전해달라고 제안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서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균형 잡기를 원한다며 다음 달 스위스에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평화정책을 위해 해법을 논의한다. 중국은 러시아 입장을 감안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참 그 믿지 않으니까 또 이런 것도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푸틴이 젤렌스키에게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는데 젤렌스키는 어떻게 푸틴 대통령을 믿느냐며 거절했다고 그래요. 평소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게 신용을 지키지 못한 탓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휴전은 세계인의 축제로 여러 국가들이 보는 앞에서 이 휴전 협정을 푸틴이 깨뜨린다면 푸틴은 엄청난 것을 잃을 것입니다. 올림픽 휴전을 먼저 제안하고 도발을 한다면 푸틴은 지구촌 여러 국가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 올림픽 동안 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5월 20일자 기사 어떻게 믿어 젤렌스키 푸틴 올림픽 휴전 제안에 즉각 거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